여기는 충남 아산에 있는 신정호 저수지입니다. 저희 집 앞에 있는 저수지인데, 저는 참 복받은 것 같아요. 남들은 여기로 오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저는 바로 100m만 나오면은 집 앞에 바로 이렇게 저수지하고 이렇게 공원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주말에는 뭐 여기 엄청납니다. 이따 오후에 되면은 여기 사람 걸려가지고 걷질 못해요. 그럴 때 저는 여기 아침에 나오고 오후에는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 산에 그 임도는 뭐 소방도로 같은 거죠. 그런 데를 걷고 아침에 오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사람이. 이쪽에 보이는 데는 이게 정자도 보이고요. 또 여기는 이제 연꽃. 여름에 연꽃이 아주 분홍색, 하얀색 많이 피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 저수지는 고기 반 물반이에요. 한동안 여기 고기를 못 잡게 해가지고 낚시도 금지 구역이고요. 그래서 이 철새들이 계절이 바뀌면 날아가야 되는데, 고기들이 너무 많고 편하니까, 겨울이 되면 시베리아 같은 데서 이쪽으로 철새들이 날아왔다가, 봄 되면 다시 가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머무르고 텃세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한가한. 이쪽에 연꽃 많이 보이시죠? 이건 자갈 빨아놔가지고요. 걸을 때이 자갈 부딪히는 소리, 이것도 좀 들을 만하고요. 자, 여기는 이제 정자인데, 이렇게 가끔 이렇게 쉴 곳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잠깐 찍어볼까요? 자, 저기 보면은 외갈이 보이시나요? 화면이 좀 떨려도, 자, 외갈이가 지금, 저거 외갈이 같죠? 색깔이. 외갈이가 지금 사냥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 조금 전에 그쪽에 고기들이 많이 놀았었는데, 외갈이가 가니까 고기들이 전부 피해인 것 같아요. 외갈이도 있고, 이쪽에는 무슨 새인가 몰라도 또한 마리가 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 오리 같아요, 오리. 저쪽에 이렇게 보면은 오리 같은 녀석이 좀 쉬고 있는 것 같죠? 야, 여기는 진짜 고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고기 반 물반이라고. 어려서 여기서 고기 그 촉고라고 그러죠. 그물 쳐가지고, 물고기 많이 매운탕 끓여 먹고, 우리 어렸을 때 라면이 중학교 땐가 처음 맛본 것 같아요. 아주 그때 꿀맛이죠. 아주 천상의 맛이지. 그런 맛은 처음 봤으니까. 매일 물고기 잡아서 뭐 주변에 밭에 있는 감자, 마늘, 어떤 애는 고추장을 갖고 오고. 그전에는 뭐 조미료가 없었잖아요. 마늘, 감자, 뭐
이런 거 넣고 이것저것 파 같은 거 넣고서 그냥 끓여가지고 국수죠 뭐 국수. 국수 넣고 먹으면 꿀맛이었는데 그 라면이 나오고 나서 라면 수프를 넣었더니 아 이거는 뭐 거의 아주 획기적인 환상적인 맛이. 아 근데 요즘도 저는 라면이 주식입니다. 혼자 지내는 게 자랑이 아니지만 혼자 지내다 보니까는 반찬도 하고 싶고 뭐 먹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것 같아요. 있는 거 대충 먹고 그렇게 저렇게 그냥 운동하고 뭐 일 있으면 또 일 열심히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늘 지금 현재 애가 행복해야지 과거는 과거고 다가올 미래에 나는 어떻게 하겠다. 자 저기 또 뭐 오리 같은 게 한 마리 날아가고요. 자 지금 또 청육했네요. 자, 여기 또 이쪽에 왜가리가 한 마리가 또 이쪽으로 천천히 사냥 해봐라. 새 또 한 마리가 거기 내려앉죠. 새들의 낙원. 고기도 많고 쉴 곳도 많기 때문에 새들이 그 자기 고향으로 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사냥을 안 보여주네요. 아, 무슨 얘기에다 말했죠? 오늘 당장이 행복해야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나이는 자꾸 먹어가면 솔직히 몸은 늙어가고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행동을 못하게 되잖아요. 자꾸 실수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이 행복해야 가장 지금이 행복할 때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싶은 사람이 있거나 그리운 사람이 있으면 생각만 하지 마시고 자 저기는 고기가 막 저렇게 뛰어놀죠. 엄청 큰 잉어인지 붕어인지 모르지만 이렇게 고기들이 막 노는 볼거리도 꽤 있는 잔잔한 일요일 아침 나절에 저수지 아산 신정호 저수지 풍경을 한번 올려봅니다. 자 여러분도 조용한 아침을 맞으시면서 하루를 보람있게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따가 시간이 되면은 실방에서 뵙겠습니다. 근데 유튜브 이 실방이라는 게 저는 구독자도 많지 않은데 이제 150명 이거 뭐 또 왔다 갔다 빠지고 그랬는데 이게 뭐 저작 노래를 제가 뭐 해서 소통을 해보려고 몇 번 했는데 글쎄요 그 저작권이라는 것 때문에 방송이 다운되고 갑자기 멈춰버리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런 원인이 서너 가지가 있는데 어느 사람이 그 저 사람은 남의 저작권 가지고 노래 방송을 한다는 것을 신고를 하면은 그게 또 다운이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노래 잘 하지도 못했는데 뭐 벌써 질투 세력이 있다고는 생각 안 하고요.
하여튼 뭐그 음원 그 제작권 저작권자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겠죠. 컴퓨터 AI 인공지능 컴퓨터가 음악이 이제 이렇게 나오면은 그래서 지금 뭐 방이 폭발이거나 방폭이라고 그러죠. 노란 딱지 이런 거는 안 받았는데 한번 경고가 들어와서 참 의기소침이 되고 그런 시간이 잠깐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일 좋은 거는 뭐 실방하는 게 가장 그 사실적인 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녹화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는 아무래도 가식이 좀 들어갈 수가 있고요. 편집이라는 게. 근데 실시간 방송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내뱉은 말도 그렇고 잘하든 못하든 그 실시간 방송의 묘미가 소통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디 그 저는 바라는데 구독자 수하고 뭐 4,000시간 채우는 거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인데 제발 그 방송에다가 방송이 다운되는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따가 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그 실방에서 뵙겠습니다. 자, 오늘은 아산 신정호의 아침 풍경을 찍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마시고, 자,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헌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